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홈센터 홀딩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좀 바닥권에서 강하게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 거리를 동안 살짝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영화 투자와 배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스튜디오앤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영화 밀수라는 영화가 좀 관객 500만을 좀 돌파하면서 손익분기를 넘어서고 여기에 따른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방영 중인 무빙의 드라마 무빙에 대한 인기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빙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실망감에 의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서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위를 좀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좀 시청자 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의 실적에 적용이 된다라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닥터 차정숙이라든가 화인과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121선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린다라면 현재가 6,980원 자리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차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인 8,000원 자리를 잡아보시고 현절가는 5,620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영국 반도체 회사인 ARM이 투자를 좀 확대할 것이고 지금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7%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들이 함께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롱숏의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는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790만 주, 그다음에 기관 20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외국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만 원 이하권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추가 상승 자리까지 기대하는 가격은 7만 3천 원 자리, 현재가 6만 5,800원 자리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공모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거기에 더해서 국토부에서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9월 달에 출범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예산안에서 신공항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홈센터 홀딩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1,300원 이하권 좀 잡아보시고 1차 목표가는 1,4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강한 거래량에 의해서 주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80원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만 원대 이하라면은 뭐 오늘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매수가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 삼성전자 자체적인 종목도 맞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만큼 한국 증시의 선물시장 수급에 따라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이 고용보고서는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었지만 또 제조업 쪽에서는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지표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혼조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혼조세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7만 원 이하권을 좀 잡아드린 부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직접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자리는 좀 팔자리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